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머티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로 많이 가져왔고요.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이 대응 전략집으로 설명을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큰 하락이 한번 나왔었죠, 에코프로머티가. 자, 이유는 두 가지의 악재가 좀 겹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코프로머티 블록딜이 한번 나왔었죠. 2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면서 굉장히 큰 실망감에 큰 물량이 많이 나왔었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좋지 않은 발언을 이렇게 해주면서 2차전지 관련주의 매도 물량이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낙담하실 거예요. 곤란하실 거고. 하지만 괜찮다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뭐 블록딜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도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 전기차 전환 지원 정책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도 사실 호재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호재 아니에요. 좋은 소식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블록딜 지분 어느 정도였습니까? 3%였어요. 3%. 사실 엄청난 물량 아니죠. 엄청난 물량 아니었고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었어요. 일단 에코프로머티 자체가 2차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종목이고 수급 자체를 상당히 많이 받아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3% 정도의 지분 매도는 사실 별거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처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머티 5월 20일에도 여러분들 지분 매가 이렇게 나왔으면서 여러분들 큰 가격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에코프로머티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후에 급등 나오면서 하락분 전부 다 메꾸고 두 배는 더 상승을 해줬어요. 에코프로머티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머티의 악재가 에코프로 그룹 자체에 큰 문제가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건재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도 전망 그리고 가치 자체가 하락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러는 거 한두 번입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뭐 전기차 폐지하겠다, 지원 안 하겠다 이상한 말 하면서 관심만 엄청 끌고 있잖아요. 투표수만 올리려고.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데 전기차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폐지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망 자체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기간 자체는 조금 뒤로 밀릴 수 있을지언정 무조건 전기차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당선을 위해서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호재 자체가 너무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아졌고 그리고 관세 이슈로 인해서 중국에는 피해가 갈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제가 꾸준히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담았다. 심지어 에코프로 머티는 여러분들 상한가까지 이번에 기록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상승률은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계속해서 실적 개선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식으로 폭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2차전지 테마 자체가 정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업종 자체에 관심도가 높아진 거예요. 개인들은 나가고 있고요. 아주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시고 매도해서 수익을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분명 단기적인 타점 잡아드렸죠. 매도 안 하신 분들 오늘 반드시 장 시작부터 매도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에코프로머티 주님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1분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역시나 하락 구간을 살짝 보여주겠죠. 자, 우리 주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아직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많...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분명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머티 가격 하락한다.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빠르게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공짜로.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무료로 공짜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 우리 주주님들 에코프로 머티니까 그냥 편하게 에코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고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전망에 대해서 꾸준히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틈틈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집중하셔서 보셔서 꼭 수익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에코프로머티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 꼭 여러분들 바닥에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구독자분들하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 합하면 이제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 하면서 꾸준히 수익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을 달성을 하고 6월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에코프로 버티니까 그냥 에코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3통 요약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정말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밤에도 원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도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의 바로 차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뜨려주는 1차적인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형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뜨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향후에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준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터지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대응 전략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집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